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그 외신들은 일본에서 유명 그런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그런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개인의 고통을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일본 사회의 인내 문화, 또 자제 문화, 그것을 가망 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을 10월 5일날 뉴욕타임스가 사회면에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 사회는 자기 부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가만이라고, 가만, 익숙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만, 가만을 중시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이가 개인의 고통과 고뇌를 철저하게 감추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다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압박감은 흠결 없는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본 연예인들에게는 특히 심하다. 일본에선 지난 몇달 동안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이 줄을 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놀라운 뉴스였던 드라마 런치의 여왕이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으로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사랑을 받았던 일본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 40세입니다. 또 순산한 지 8개월 정도 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9월 27일 날 사망했는데, 이 사망도 아마 자살 경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배우 미우라 하루마 30세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8월에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던 하마사키 마리아 23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죠. 특히 하마사키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심한 악플에 시달린 끝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 전 일본 총리의 아들인 배우 고이즈미 고타로와 그런 연애설이 있었던 배우 아시나세 37세도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유명인들의 자살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단서를 붙였지만 행복과 성공 서사를 끊임없이 써야 하는, 또 그리고 최근에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소셜미디어가 요구하는 그런 비판, 또 사회 규칙에 순응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아마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냐, 이런 해설도 더하고, 또한 우치, 안과 소토, 박해 철저한 분리 문화 속에서 일본 연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안으로만 삭이고 긍정적인 면만을 대중 앞에 보여야 됐던 점이 아마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또 특히 뉴욕 타임스는 미국에서는 연예인들이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만, 그런 행동이 금기시된 일본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 발전이 더디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심리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면 아, 저 양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사회 제3의 관찰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메이저 신문에서 읽었던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소설가의 글을 흥미롭게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커리어 문제 때문에 다소 이제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참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정리한 그런 칼럼을 흥미롭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문제를 뭐 정신 문제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좀 탈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사실상 일본이나 한국이라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죠. 아마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뭐 누구든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낙인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욕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사회적인 그런 압박감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살아가면서 개인이 참아내고 또 겪어내고 또 해결해내야 될 그런 여러 과제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데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또 견해라든지 관점 같은 것을 좀더 이렇게 올바르게 가질 수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사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은 뭐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이프, 인생 자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의 여행길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또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가 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뭐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타인의 악플이라는 것이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을 지적했는데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아, 서구인들은 이런 견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이 문제를 또 타인의 뭐 악플을 또 타인의 비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설하느냐,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건강한 관점, 유연한 관점, 실용적인 관점 이런 부분을 갖게 되면은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죠. 뭐 문제가 올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고비를 넘기고 한 단계 진행하고 한 고비를 넘기고 한 단계 진행하고 또그 고비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자기 인생의 일종의 자산이 되고 또 축적이 돼서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변신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뭐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어려운 과제를 갖고 계시는 분 같으면은 뭐그 어려움이라든지 난제라든지 그런 도전 과제란 것이 대부분이 다 관점의 문제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